드론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네. 오늘 처음 구경 왔습니다. 직구 가격이요 한 8만 원대 정도. 드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욕심을 버리시고 가장 그 안정적으로 가격 부담이 없이 온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가장 좋은 그 공간은요 사람이 없는 공간. 그리고 단지 밭이 깔려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. 합력으로 할 때 충격으로 아니면 수압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. 근데 단지 밭이 있게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첫째도 호버링, 둘째도 호버링, 한 자리에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호버링 기술인데 가장 기술적인 그러니 제자리에 그대로 떼어지는 거예요. 호버링이 된다는 거는 좌우 조절, 그 다음에 상승하강 조절이 된다는 거거든요. 무조건 호버링의 연습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가드가 달려있잖아요. 가드하고 다리가 달려있는데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요. 대신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빨리 되는 경향이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6분 내내 그리고 가드를 떼고 다리를 뗀 상태에서는 8분에서 10분 정도까지 날 수 있고요. 실제로 가드를 떼면은 균형이 잘 맞아요. 상대적으로. 그래서 넓은 데에서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날릴 때는 개인들이 가드를 떼고 다리를 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갤럭시 S10 S하고 S가 와이파이로 그 비밥 드론하고 연결이 되고요. 갤럭시 패드 S하고 여기 아이패드가 패드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이제 패드로 그 갤럭시 패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컨트롤을 해요. 그 아이패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한 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. 그 스마트 컨트롤러 70만 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. FPV 기능이 있어요. 이걸 모니터로요. 이거를 촬영하고 이걸 보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. 뜨거운 음료나 집 안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종으로 저희들끼리는 나노 그런 기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. 대부분 5cm 내외의 크기고 일단 이거 작은 거부터 몇 천만 원인가 작은 것부터 하자.